왜요? 우리 거래 하나 하자. 거래요? 무슨 거래요? 네가 결정을 빨리 해주면 우리 노래방 갈 수 있어. 뭔데요? 할래? 내용이 뭔지 알아야죠. 내용이 뭔지 모르면서 거래했다가 거기 그냥 장희빈이 마시던 독약 있다 그럼 할 수 없지. 억울합니다 하고 마시고 죽어야 되잖아요. 우리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약정금으로 100만 원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100만 원 할래? 아니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왜요? 극비거든. 만약에 거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말이 새나가기 때문에 내 입장이 민망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. 절대 입 안 벌릴게요. 그 말 안 믿어. 거래가 성사되면 이 100만 원 저 주시는 거예요? 그렇지. 고마움에 대한 사례금이니까. 아, 대체 무슨 일인데요? 에에 아버지. 요놈이 현금을 봤으니 그냥 포기하진 않을 거야. 나쁜 일이에요? 범죄예요? 아니 뭐 나쁜 일도 범죄도 아니고 다만. 다만 뭐요? 다만 뭔데요? 이게 비밀이 새 나가면은 너도 나도 미움을 아주 많이 살 수 있다 이거지. 누구한테 미움을 사요? 혹시 엄마요? 너 잘 돌아간다. 너 이제 보니까 머리 참 좋다. 물론이죠. 아버지에서 야단치고 구박해서 그러시죠. 밖에 나가면 한 가닥 한다고요. 이제 아셨어요? 그래 알았다. 앞으로 조심 뭐이. 여놈은 절대로 사업하면 안 돼. 다른 사람 게임에 넘어가 몇 달 안 가 빈손이다. 이제 말씀하세요 번지. 열쇠는 복사하자. 별천지 열쇠. 에?